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얼티밋 에디션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홈페이지 가보니까 운송 번호를 보내준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안 왔거든요. 제 핸드폰에 안 와서 되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발매 당시 오늘 29일 오늘 바로 왔네요. 거의 한 오후 3시쯤에 왔는데, 네. 제가 예상한 시간 그대로 맞춰서 왔네요. 일단은 뜯어보겠습니다. 되게 크기가 커요, 이게. 이게 좀, 이게 몇 센치라고 해야 되냐? 박스 크기가 좀 커요, 이게. 30 정도는 되는데, 위아래가, 높이가 30. 높이가 30. 이렇게 보면 얼마 정도 되지? 40. 가로가 40, 세로가 30 정도 되네요. 뜯어내 봅시다. 제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이쪽 뜯어야 되는구나. 근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DL판이, 다운로드판이 훨씬 더 빨리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못 받았는데, DL판은 벌써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파우치입니다. 가죽 파우치 예약 한정으로만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여기 구성품에 안 적혀져 있길래. 구성품에, 그러니까 얼티밋 에디션에 안 적혀져 있길래 저는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주네요. 파우치를. 원래 파우치는 그러니까 예약 판매 사이트, 그러니까 옥션이나 실버번가나 각종 판매 사이트에서 끼워주는 건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스타에서 현장 구매로 샀기 때문에 클리어 파일이랑, 뭐 이건 안 보이네요. PSN 카드 5,000원 이렇게 주고요. 좀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스가 이중이야. 미쳤어. 박스가 이중이야. 박스가 더블. 와, 이거 어떻게 빼야 돼? 너무 꽉 껴져 있는데? 그냥 이거 이대로 박스를 꺼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미치겠다. 겹겹이 박스 쌓아놓은 거 봐. 근데 물론 좋긴 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컬렉터, 그러니까 얼티밋 에디션이 한정이라고 들었어요. 수량 한정. 그러니까 전 세계 수량 한정이라고 들었는데. 오씨, 미쳤다. 어떻게 꺼내야 돼, 이걸. 아씨. 꺼내는데 몇 분은 쓸것 같은데? 됐다. 박스 정말, 와, 대박. 와, 미쳤다. 진짜,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들어있는 것 같아. 우와. 이렇게 박스 커버도 있고, 박스 커버도 있고, 박스가 이중에다가, 와, 근데 그게 하나, 우와, 미쳤다. 대박. 와, 너무 힘들다, 꺼내기. 박스가 지금 두 개인데, 하나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꽉 끼어 있어요. 진짜 충돌을 못하게. 틈을 안 줬어요, 틈을. 이것도 뺄게요. 아, 봅시다. 이렇게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크기를 재보죠. 크기가 이게 아마 30될것 같은데. 30. 이렇게가 25. 30에서 25 정도 사이즈입니다. 부피가 되게 크고요. 비닐에 씌워져 있긴 한데, 비닐은 그냥 열려 있어요. 오, 크다. 이거를 커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요? 이렇게 하면? 아, 보인다. 내가 비쳐 보이는구나. 여기 이그니스 위에 파이널 판타지 울티밋 컬렉션 에디션, 울티메이트 컬렉터즈 에디션이라고 적혀져 있고, 세로로 보면은 녹트랑 글라디오스랑 프롬포트가 보입니다. 프롬포트 쪽이 훨씬 더 좋겠네요. 이쪽이 파이널 판타지 이렇게 보이고요.
깨졌어. 상관없네. 상관은 없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 판정이 돼 있어요. 15세. 15세 이용가. 아이고. 와.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런 식으로 판을 판타지 되어 있고, 밑에, 아, 이것도 먼저 보죠. 이렇게 구성, 세트 구성에 대해서 소개가 살짝 나와 있네요. 스틸북, 소프트웨어, 킹스글레이브, 브라더후드. 오, 자막!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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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있어, 자막 있어. 자막 있어, 자막 있어. 녹티스, 얼티메이트 피규어, 플레이아츠 카이네요. 사운드 트랙도 있고, 아트 오브 파이널 판타지, 부가 음성, 영상 코멘터리. 일단 이거 까기 전에, 까기 전에, 밑에 이것도 빼고요. 빼고, 파우치! 파우치를 뜯어봅시다. 파우치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파우치인지. 파우치가 안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꺼내고 다시 넣을게요. 어차피 파우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정말. 칼로 조심조심 뜯고, 다시 싸고 해야겠다. 아, 귀찮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좀 어설프다.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붙어 있는데? 됐다. 살짝 붙어 있는데? 이거 살짝 에바의 느낌이. 아, 진짜, 에바. 종이가 어떻게 붙냐, 여기에. 아씨. 가죽이라 그런가. 살짝 좀, 찐빠 같은데. 네, 가죽 파우치입니다. 여기 파이널 판타지 문양과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에는 끈 달려, 그러니까 뭔가 걸 수 있는 벨트에다가 놓고 끼우면 되려나? 이게 그냥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용. 제가 폰을 하나 더 가지고 있겠는데 안에 있긴 한데 이걸 한번 빼보고 폰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폰 맞는데? 폰 딱 맞네요. 노트 산데 모트가 딱 맞네요. 이게 됐다. 꺼내고 노트를 딱, 와, 딱 들어가진다. 폰 대박이다. 폰이 딱 들어가지는데요. 근데 뺄 때는 이렇게 빼야 돼요. 그때 너무 꽉 껴가지고. 괜찮네요. 이거 써야겠다. 소장하지 말고 써야겠다. 아휴, 이제 본편! 일단은, 모양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넣어두고. 아, 힘들다. 종이 조심하세요, 종이. 종이가 붙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붙어가지고 종이 흔적이 살짝 남았는데, 종이 조심하세요, 종이. 이게 아마 가지고 오면서 뭔가 붙은 것 같은데. 종이를 빼고. 아, 저 종이에다가 좀 물 묻으면 붓는 종이 같아. 비닐에다가 씌워서 보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도 꽉 끼는데요, 너무? 됐다. 이렇게 보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어봅시다.
아이씨. 너무 좀 빡빡하다. 어우씨, 이거 어떻게, 됐다.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앉혀서 하려 했는데. 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더 조심스럽게 되지? 오. 아, 이건 케이스고, 그러니까 밑에 겉면이 나오는 건 이건 케이스고. 오. 잠시만요. 아휴, 미치겠다. 꺼내는데 몇 분이 드는 거야, 도대체? AX. 살짝 안 보이죠, 이게? 저한테는, 아, 내가 거꾸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되게 지금, 허리야. 앉아서 찍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 개봉을 짜라란. 이렇게. 이건 피규어 같네요. 이건 피규어. 피규어고 이게 본편. 뭐 케이스가 몇 번 몇 종 보장이. 아씨. 아이 허리야. 아이 허리야. 이거는 뒤에다 두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일단,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피규어인 것 같아요. 피규어는 나중에 보고.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 자석이다, 자석. 자석이네요, 자석.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끼워져 있네요. 와, 차갑다. 진짜 차갑다. 이거 장갑 끼고 해야겠는데? 장갑 끼고 해야겠는데? 브라더후드. 울티메이트 에디션. 프롬포트가 있고요. 뒤에는 이그니스가 있습니다. 총 브라더후드는 5편. 현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총 5편까지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트랙이 같이 있습니다. 다시 끼우고요. 어차피 브라더우드는 저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PS 스토어에도 풀려 있죠.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 킹스글레이브입니다. 그라디오스. 녹티스. 킹스글레이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그냥 파판 본편인 것 같고, 이거는 뭐지? 엽서가 있는데? 아, 잠시만요. 이거 좀 보고 알려드릴게요. 특전 세트. 마사무네 오리지널 모델. 컬러링, 리바이어던 에디션, 루시스 왕의 예복, 아이템 트래플 팩, 카메라 키트, 피싱 팩, 쿠킹 팩. 이렇게 되어 있고, 코드 번호는 이렇게 뒤에 입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안 보이는 곳에. 랜덤 보너스. 게이볼그 파이널 판타지 모델, 특전 세트, 메셔, 블레드 엣지, 레갈리아 컬러링. 레갈리아가 차 이름이죠? 차 이름, 골든 초코보 에디션.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킹스테일. 이거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들었었는데 이것도 주네요. 이게 들어있다는 말을 못 들었었는데 이것도 주나 보네요. 그리고 이거는 봅시다. 아, 이건 사인이네요. 사인. 파이널 판타지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인물과 이런 식으로 사인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에 본편이랑 킹스글레이브 쪽에 아까 전에 그거 코드들이 다 봉동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한글 자막 되어 있습니다. 다시 끼우고. 아이고 허리야. 아니, 박스가 너무 커요, 솔직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값어치는 하는 것 같긴 해요, 나름. 값어치 해야지. 이거 얼만데, 도대체. 가격이 얼만데. 박스 다시 씌워놔야겠다. 옆에다 두고. 마지막으로 아트북! 이렇게 끼워두고, 이게 아트북인 것 같아요. 우와! 아트북 오진다. 아트북 씹어진다. 아트북! 아, 비치네. 비친. 비닐 때문에 비치네요. 일단은 이거를 닫고, 다른 쪽으로 좀 빼야겠다. 아, 정말. 비닐도 뜯어봅시다. 이거는, 칼로 살짝만 긁어서.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아까 전에 무색이었던 여기에 피규어가 들어있는 게 맞네요, 그러면. 뜯었습니다. 뭐, 코드가 있나? 한번 보고. 오 마이 갓.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찢어질 것 같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트북입니다. XV.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요? 아트워크. 살짝씩만 보여드릴게요. 녹트 핸드폰이라든지 검 무기 어렸을 적도 보여주고 프롬포트가 사용하는 권총이랑 옛날의 프롬포트 그리고 사진 뭐 레기스 왕 애니메이션도 있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실제 모델링에 대해서도 있고 아트웍이 있고 오픈월드 아트북 시드니가 있네요. 시드니가 이런 식으로 초반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지먼트 디스크에서 나왔었던 곳이죠. 뭐 말고는 보여드릴 만한 게 이렇게 그러니까 각 캐릭터마다 주인공 주변에 있는 조연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에 대한 것들이랑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접어서 이런 식으로 뭐 각 주변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랑 그리고 소환수 에 관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킹스글레이브 아트도 들어있고요. 킹스글레이브 이렇게 있네요. 킹스글레이브 아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킹스글레이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캐릭터에 관해서도 있고, 루나, 그리고 브라더후드, 브라더후드에서 사용된 아트, 그리고 인게임, 대부분이 인게임 아트인데, 이거 괜찮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가운데가 살짝 좀 안습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일단 이렇게 두고요. 마지막으로 피규어를 보도록 합시다. 피규어 킬이 그렇게 안 좋다던데. 피규어 퀄리티가 그렇게 안 좋다던데. 와, 고무 냄새. 정형적인 고무 냄새가 납니다. 와, 이게 움직이는 거구나. 더 이상 없구요. 이게 끝이네요. 나름 나쁘진 않은데요. 이렇게 다 끝이네요. 무기는 총, 창이랑 검. 대검은 없구요. 이렇게 두 개 있구요. 그리고 잡는 손과 쥐는 손, 주먹 쥔 손이 있고, 각각. 각 손마다. 이렇게도 있네요. 편손, 주먹 쥔 손, 무기를 쥐는 손, 완전히 주먹을 쥔 손. 이렇게 무기를 했고, 스탠드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츠카이. 액션 피규어. 플레이어 츠카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거는 SHF나, 그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칼로 쪄야겠네요. 밑에 스탠드도 있어요, 스탠드. 스탠드 부속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름 퀄리티 나쁘진 않은데요? 퀄리티 좋은데? 퀄리티 전혀 안 나쁜데? 이렇게 이게 스탠드고요. 이게 녹티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보이시려나? 이렇게 하면 퀄리티가 살짝 좀 눈에 보이나요? 눈이?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도 잘 살렸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이건 꺼내서 잠시 좀 주변을 치우고. 와, 그러니까 구성은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구성보다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처리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 KC 인증 받았는데, KC 인증. 밑에 발바닥 보세요, 발바닥. 발바닥에 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되지? 뭔가 너무 많아요, 지금. 멘붕이와 멘붕이. 뭐 붙어있나, 어디?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죄송해요. 와, 카메라가 좀 더, 카메라 위치가 좀만 더 괜찮았으면 제대로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무기! 와, 무기 대박이다. 무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 진짜, 뭐지? 진짜 제 세대면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예, 그 뽑기 있잖아요. 그 돌려가셔. 가샤폰, 그니까, 가샤 돌려가지고, 100원, 200원 하는 거 돌려가지고, 서든어택 무기 같은 거막 하고 한 거. 딱 그런 느낌인데, 정말로 퀄리티가 좋아요. 그니까,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대박. 무기 퀄리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무기 퀄리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와, 이거 꺼내는 게좀 조심스러운데, 너무. 저는 그게 스탠딩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퀄리티. 너무 쏠, 너무, 오버워치 피규어랑 너무 비교되는데? 오버워치 피규어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이거? 와, 나 환불로 건들질 못하겠어요, 이걸. 딱딱딱하고 움직이네요. 딱딱딱하고. 이런 식으로. 와, 좀 무섭다. 무서워서 못 건들겠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약간 손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손에서 약간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냄새가 묻어 나오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틈 벌릴 수 있어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퀄리티는. 발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관절이 진짜, 와, 관절이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혼자서는 못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세울 수 있으려나? 아, 안 된다. 무거워서 안 돼요. 상체가 너무 무거워서. 오, 이거 앞뒤로도 들리는구나. 대박이다. 목도 움직이고요. 좌우로는 잘안 움직이는데 앞뒤로는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지기는 하네요. 서지기는 하네요.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건들겠다. 손에 한번, 무게 한번. 무게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지? 무게를 짓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으려나? 끼워야 되나, 억지로? 억지로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다르다. 근데 끼우는 방식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손구멍이 너무 작아서, 손구멍이 살짝 작아서 끼우는 게 살짝 좀 힘드네요. 이 부분에 끼우는데 힘드네요. 아, 더못 만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끼우는 거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살짝씩 움직여주세요 라고 돼있네요 그냥 할수 있는 건가? 이거 끼울 수 있는 건가? 끼울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못 끼는 건데 낀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제가 뭐 영상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끼우는 거에 관해서. 아, 부러지면 안 돼, 이거. 너무 무서워. 못 끼우겠어. 쫄려서 못 끼우겠어요, 이거.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 속에서 잠드는 것 같아.
아, 나쁘진 않아요. 구성은. 구성은 늘 좋죠. 이만하면. 좋은데. 비싸서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는 게 중론. 다. 비싸서 함부로 못한다는 게 단점. 자, 다시 넣도록 하죠. 아, 여기까지. 네, 울티메이트 에디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기 구성은 알찼는데 박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택배 온 박스가 이중에다가 또 열었는데 하나 더 케이스가 또 따로 있고 또 열었는데 또 피규어가 따로 있고 또 열었는데 DVD랑 아트북이 또 따로 있고. 아, 진짜 왜 이렇게 감싸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꽁꽁 숨겨놓는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네요 진짜. 되게 좀 신비스러운 느낌? 신비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좋지 못한 걸, 아, 어떻게 더 보여드리기가 되게 힘드네요. 피규어는 제가 처음 만지다 보니까 쫄려서 더 이상 못 만지겠고, 엄청 많이 쫄려서 못 만지겠고, 아트북도 중간에 찢어질까봐 제대로 못 만지겠고. 이렇게 쫄보야 쫄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뭔가 많이 받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받았다는 느낌은 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DVD랑 뭐지? 아, 사운드 트랙은 꺼낼 필요 없구나. 킹스 글레이브를 못 봤기 때문에 킹스 글레이브도 보고 게임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 무튼 앞뒤든 누가 앞이고 누가 뒤면 어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들어서 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힘들다, 힘들어.